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에 있는 게임방에 환영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듀케 MK44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었죠. 댓글을 읽어보니 많은 수호자들이 이 투력 제한당한 헨켄은 이미 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듀케 대용으로서 어떤 120 발사 헨켄은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 들었어요. 우리 이번 시즌 사용할 수 있는 120 헨켄은 크리미엘 단검이와 잠든 예언일 뿐입니다. 120 전설 무기 중에서는 이 두의 헨켄은 빼고 다 투력 제한이 당했거든요. 크리미엘 단검은 강철 깃발에 나오고, 잠든 예언은 그냥 게임하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기를 좋은 퍼크로 파밍한 것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진짜 운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운이 없는 편이어서 듀크만큼 좋은 크리미엘 단검도 없고 잠든 예언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갖고 있는 크리미엘 단검은 스테디 핸드, 탈착 단창, 이동 표적 그리고 폭발 탄약이 있어요. 단검은 광란으로 나올 수 없지만 폭발 탄약 대신 살상 탄약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제 잠든 예언은 이런 버그가 있어요. 패스트 드로, 안전 탄약, 무덤 도굴꾼, 그리고 광란. 저는 패드 유저이니까 이 예언은 안전 탄약과 광란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할 만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완벽한 버전이 아닙니다. 무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베이스 스탯을 보니 듀크는 예언과 단검보다 좋아요. 듀크의 사그르는 68, 크리밀은 64, 그리고 예언은 62입니다. 예언은 듀크와 조작성이 같지만 다른 스탯을 보니 듀크는 제일 좋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밀은 단창 8개밖에 없는 것도 좀 별로입니다. 하지만 히든 스탯으로 평가하자면 크리밀은 제일 높은 조준 지원 때문에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퍼크가 PvP에 제일 좋을까요? 제 보기로는 키마 유저에게는 이런 퍼크를 추천할 만합니다. 키마 쓰신다면 반동 제어할 필요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대신 사거리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도 120 무기는 공격적 프레임이니까 조작성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사거리가 더 중요한지, 조작성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이 다 스스로 평가해야 합니까? 김의 유저에게는 이런 크리미엘의 단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거리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크로스플레이어나 히트마크를 추천합니다. 조작상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페스트로라는 버크 손에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버크는 사거리 버프를 위해 정밀 조준 탄약, 3번째 버크로 무법자 아니면 사거리 확보 정치 좋고, 마지막 버크는 살상 탄창이 제일 좋아요. 저 같은 패드 유저에게는 스테디 핸드라는 버크가 반동 제어에 늘큰 도움이 됩니다. 잠든 예언은 추천하고 싶은 버크가 참 비슷해요. 키미 유저가 사거리를 좋아하면 히트마크, 조작성을 좋아하면 패스트로, 그 다음 정밀 조준 탄약과 사거리 확보 장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남. 패드 유저는 아까 말씀했듯이 스테디 핸드 고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120 핸캔은 선택하기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갑자기 제 영상을 보고 댓글도 남기는 걸 보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세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